안녕하세요, MC 서영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웹드라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에서 하이틴 로맨스 남주의 정석을 보여준 배우 안세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요. 아, 최근에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촬영이 종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다. 그치? 고마워. 나도 재밌는 비밀 하나 만들어보려고. 조금 여유가 생긴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촬영 끝나고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네, 학교 다니고 취미생활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학교가 어디고 전공은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학교 여기 주변 한 30분 거리? 네, 명지 전문대 혹시 아세요? 명지 전문대요? 네, 네. 저도 명지 전문대 다니거든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연극영상학과인데. 아, 혹시? 연극?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공대 옆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학시라도 같이. 학시 열었거든요. 아, 저 학교 친구가 없어서. 저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취미활동도 한다고 하셨는데, 취미활동은 어떤 게 있으세요? 게임하는 거 좀 좋아하고, 요즘에는 좀 운동, 헬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게임은 잘하시는 편인가요?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못하진 않는다. 네. 많이 한번 검증을 네. 해봐야겠네요. 세민 씨가 나온 작품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세민 씨에 대해 진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세민 씨에 대해서 직접 쓰는 프로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프로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름 안세민. 혹시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상새 옥돌민. 딱 세상에 옛날 옥돌이 좀 귀했대요. 네. 세상에 귀한 네 그런 사람이 되라. 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안세민 키는 177. 프로필상 키이신 건가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취미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취미가 운동, 게임, 카페 가기라고 되어 있어요. 네. 카페 가기는 어떤 카페를 찾아다니시는 건가요? 이제 예쁜 카페가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카페를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어떤 분위기의 카페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힙하고 심플하고. 오, 약간 무채색으로 네. 심플한 그런 게 요즘 좋더라고요. 좀 카페 가면 어떤 음료수를 드시나요? 저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장별로의 아메리카노의 맛 차이를 좀 느끼시겠다, 그죠? 네, 저는 항상 먹다 보니까 이거 느껴지더라고요. MBTI,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ESFP라고 나왔어요. 네. 혹시 ESFP의 특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E인데도 처음에 좀 다가가는 걸 엄청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 맞추는? 특기가 드럼이랑 오 수영? 피아노가 있어요. 되게 다재다능하신데 이게 예전에 조금 많이 배웠었던 거라서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특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어떤 게 가장 자신 있으신 편일까요? 드럼이나 피아노? 드럼이나 피아노. 드럼이랑 피아노가 또 특기시니까 드럼과 피아노를 치는 듯한 섬섬 목소리를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근데 피아노 없지만 네,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피아노 완전 비싼 거 있어요 지금. 비싼 거 있습니다. 네. 집중해가지고. 아, 거의 바로 알았을 수 없는 비밀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좋아하는 것이 곱창구이를 또 좋아하신다고. 아, 네. 곱창구이는 돼지 곱창인지 소곱창? 소곱창. 소곱창. 이상형 칸도 굉장히 밑에 칸을 창조를 하셔가지고 좀 길게 써주셨는데 인성과 내가 하는 일 응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떤?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좋은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이 배우의 길을 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혹시 좋아하시는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이상형과 좀 가까운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는 박민영 배우님. 아, 박민영 배우님. 어제 마지막화였는데 기상청 사람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나중에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매력 포인트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칸이 좋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적어주셨어요. 엉뚱미와 웃음. 배치미라고 해요. 배치미. 맞는 것 같아요. 네? 엉뚱해요. 짧긴 했지만 엉뚱한 매력이 너무 있으신 것 같고 그럼 매력 포인트 중에서 한 가지
미소를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세민 씨와 함께 직접 프로필을 써서 세민 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트, 호, 브로. 브로. 브로, 아, 박민준 아니시구나. 네. 자, 이제는 연인과 헤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환승이별 vs 잠수이별. 한 가지 꼭 골라야 되는 거죠?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잠수 이별. 둘 다 힘들겠지만 환승은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잠수 이별이 나은 것 같아요. 나의 성향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 2, 3일 전에 한 번에 좀 몰아서 하는 게 저한테 편하더라고. 재능 타고나기 vs 외모 타고나기. 외모 타고나기. 일단은 외모로 좋게 태어나서 재능을 키우면 되니까. 그러면 외모적인 부분에서 롤모델이 있다면? 송강호 배우님, 박보검 배우님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박보검 배우님은 좀 닮으신 것 같아요. 특히 웃을 때 이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어.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쳐서 영화를 보고 끝나면은 진이 다 빠지는 영화 vs 잔잔하고 따뜻하지만 약간 감정적인 그런 영화. 전 잔잔하고 따뜻한 영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 되게 인생 영화로 많이 꼽더라고요. 저도 인생 영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힘든 상황을 고르는 거예요? 눈물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온 vs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웃음이 참지 않고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 울음 연기. 울음 연기. 네, 제가 막 눈물 연기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깐머리 vs 덮은 머리. 깐머리. 깐머리. 어? 오늘은 덮고 오셨는데 깐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덮으면 조금 영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까면 캐주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캐주얼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는 세민 씨가 나온 작품으로 들어가서 세민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데뷔작이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 웹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합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운 좋게 오디션을 보게 돼서 합격해서 내리겠습니다 지구에서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웹드라마상에서 출연자분들의 실제 이름이 극중의 이름과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되게 긴 시간 또 촬영을 하셨는데 금방 친해지실 것 같은데. 네, 엄청 진짜 다 친해진 분위기였고 촬영을 거의 10개월 정도 했다 보니까 다 같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촬영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극중 예진이에게 되게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셨는데 혹시 실제로도 연인에게 좀 다정다감한 편이신지 아니면 무심한 듯 약간 세심하게 챙겨주는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장난으로도 이제 친구들한테 츤데레 이렇게 해봤는데 네.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다정다감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서의 세민이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정 연기를 하면서 제일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내지구에서 저도 본명을 쓰다 보니까 제가 막 그런 것 같고 괜히 몰입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한 대로 되게 감정 연기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에서 노래방에 간 장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래방에 가면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친구들의 노래를 보면서 호응해주는 편 아니면 직접 나서서 무대를 차리는 편? 댄스곡을 부르기보다 감히 발라드를 좀 많이 불러서. 노래를 좀 잘 부르시는 편일까요? 조금. 나 조금 이런 거 답해주셨습니다. 어우, 궁금한데요, 노래. 이 장면은 친구들과 함께 더블데이트를 간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격도 하셨어요. 실제로 사격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때가 처음이셨나요? 저는 이때 사격을 처음 배웠어요. 제가 아직 미필이지만 처음 쐈는데 8점? 9점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친구분들이랑 혹시 더블데이트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더블데이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밥을 같이 먹거나 얘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는 씬인데 혹시 이 촬영을 하면서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공놀이를 하는 씬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피구 씬이 아마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볼 때 이제 보통 잘하냐고 하면 이제 뭐 축구, 농구 이렇게 많아요. 제가 피구라고 말했어요. 오~ 제가 초등학교 때 피구왕 통키가 별명이었거든요. 피구왕 통키? 잘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장면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장면을 만들어내셨네요. 그래서 찍으면서 되게 뿌듯하고 자신 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또 알고 보니까 세민 씨가 최근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동영했던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마지막 회에서 금희영의 종사관으로 간택되는 깜짝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왕에게 한 번에 간택이 된 비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완벽한 활솜씨와 완벽한 메모 때문이옵니다. 반반을 할 수가 없네요.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활을 이때 가서 처음 배웠어요. 거리가 엄청 멀리 있구나 생각보다.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배우 안세민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끝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활동 열심히 도전할 테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